야, 이게 다 뭐야,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자, 오늘은 제가 저도 처음 보는 생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거 딱 들으면,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바로, 모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모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모기가 아닙니다. 바로, 광릉 왕모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모기들의 주식은 이제 피잖아요. 이제 피를 빨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광릉 왕모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를 먹지 않아요. 피를 먹지 않고 식물의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꿀을 먹기 때문에 식물의 이제 매개, 식물의 번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이로운 곤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광릉 왕모기의 유충은 이제 일반 모기의 유충 같은 거, 막 핀줄 순모기, 막 그런 아디다스 모기, 막 그런 이상한, 그게 나쁜 모기들의 유충들을 먹는데요. 크기가 보통 모기들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포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는 숫자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0마리 이상, 막 26마리,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친환경적인 모기 퇴치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그 광릉 왕모기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여러분, 원래는 이게 진짜 저희가 막 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광릉숲 그런 쪽에 가서 한번 관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필이면 휴장이 제가 찌르려고 할때 거기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 주변으로 왔습니다. 또 이제 광릉 왕모기 유충의 주식이 그냥 장구벌레, 이제 모기 유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곳,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로 모르겠는데 진짜 쾌쾌한 냄새도 나고 엄청나게 많은 유충들이 보여요. 지금 모기들이 조금씩 날아다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제가 뜰채로 좀 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뜰쳐볼까? 오,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오, 막 모기가 막 달려들어요. 예, 모기 많다. 오, 뭐야? 야. 이게 다 장구벌레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양동이도 되게 많아. 이게 이거 거의 모기 양식장. 우와, 이렇게 많으니까 힘들지 우리가. 왜? 우와. 여기 한번 넣어보자. 근데 여기는 좀 더러운 게 많이 껴 있는데. 와, 여러분, 지금 딱두번 펐거든요. 두 번? 두번 펐는데 모기 유충량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광릉 왕모기의 유충은 없는 것 같네요. 광릉 왕모기 유충은 일반 이제 모기 유충보다 조금 더 이제 크고 색깔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지금 관찰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 여러분, 지금 고작 세번 펐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구석탱이에도 이렇게 엄청난 수가 있고요. 낙엽 쪽에도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한 10번 풀면 한 진짜 몇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3번 펐는데도 이 정도면, 야, 진짜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모기 무는 거 봐. 와, 아디다스 모기 이거. 안 돼, 내 피. 아, 안 돼. 아, 빨리 찍으세요. 빨리. 아, 내 피. 아, 빨리, 빨리. 안 돼, 보내버려요. 야, 꽂혔어. 아, 안 돼. 야, 근데 왜 물리고 있어? 난 쫓으면 되지. 이게 바로 유튜버의 삶. 야, 여러분들, 방금 그 모기 물렸던 자리, 거기가 벌써 이렇게 부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모기들이, 와, 여기도 물렸네요, 형도. 와, 이렇게 모기가 무서운데 광릉 왕몽이가 이런 모기를 잡아준다니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짜증나. 아, 이게 뭐야, 이거. 야, 빨리 광릉 왕몽이를 찾아야겠는데요, 이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겉에 있는 장구벌레들을 이 뜰채로 잡아보겠습니다. 오호. 우와. 이야. 네, 오. 오. 뭔가 많아요. 여기도 있을까요? 다시 이제 죽음의 늪으로. 이야. 쭈빼기. 자, 여러분, 오늘 아쉽지만 광릉 왕몽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장구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요즘 들어서 이렇게 모기가 이제 나올 시기인데 광릉 왕모기, 이 친구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몇 번 폈는데도 이만큼 나오는 거 보면 올 여름이 진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광릉 왕모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있으면 꼭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